면허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앞 시간에 1.5통 장내기능 직각주차 3번에 꺾어 들어가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번에는 2.5통, 2.5통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바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개를 내밀어서 보셔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서 자 왼쪽 다 돌리고 들어가면서 오른쪽 걸림을 스탑, 다시 오른쪽 다 돌리고 기어를 D 놓고 앞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다 돌려서 후진 넣고 공간 벌어지면 스탑해서 들어가는 방법. 일종의 똑같아요 원리는. 단지 바퀴가 앞에 있으니까 내가 고개를 내밀어서 봐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카메라 4분할로 해가지고 만들어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셔도 되고 그게 자신 없다, 나는 이 방법이 좀 더 쉬운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고민을 하셔야 될게 1번 방법으로 할지 2번 방법으로 할지 머릿속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공식은 분명히 다른 공식이에요. 근데 두 가지, 제가 유튜브를 다른 선생님들과 하고 섞어서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학원 공식이 우선입니다. 그게 잘 안 됐을 때 제 영상을 보는 거지 유튜브 공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강사마다 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제 영상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유튜브 방식대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제 방식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를 여러 가지를 보시면 헷갈립니다. 공식이 막 혼합이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시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 영상도 두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선택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직각주차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앞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앞전에 배웠던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우측에 절반에 항색선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항색선 절반 맞춥니다. 자 이거 사이즈미러 끝부분 꺾이는 부분에 항색선이 맞아요. 약간 좀 내려와 있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맞췄더라 약간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영상을 맞추고 핸들 풀고 자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네 들어갑니다. 왼쪽에 최대한 붙어서 사이즈미러 보시고 자 붙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에 항색선에 어깨를 맞추면 자 핸들 반 바퀴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연석까지 올라가면 자 핵계가 연속까지라면 핸들 4분의 3바퀴 그죠? 네. 조건은 왼쪽에 항색선이 한 칸만 두 칸 떨어지면 또 공식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슉 들어갑니다. 그죠? 고개 들어서 자 연속이 자 하나 둘 또는 세 칸 정도 뭐 두 칸 세 칸 이 정도. 그 다음에 왼쪽 다 돌리고 여기 보시면 뒷바퀴하고 이 꺾이는 부분하고 봐도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 이 운전석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랑 이 꺾이는 부분하고 사선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색선을 맞지만 검은색을 안 밟아요. 그죠? 자 우측에 보시면 수평되면 정지 그 다음에 핸들 원위치 시키고 그대로 들어가서 확인되었습니다. 두 칸 올리고 내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랑 똑같이 절반 절반의 항색선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항색선이 사이즈를 끝에 걸리죠? 그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 돌리고 여기서 나오다 걸리면은 여기 오른쪽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탑 풀고 마지막 나올 때는 돌아 끝에 항색선 맞춰서 꽁 다렸죠? 항색선 맞으면 자 돌려서 또 나옵니다. 이때 걸려서 걸리는 분들은 오른쪽에 붙어서 나와서 그래요. 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올린 일종 보통처럼 그냥 쭉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때 공식 똑같습니다. 절반 자 끝에 맞죠? 항색선 다 돌리고 들어갑니다. 자 앞에 연속 맞으면 스탑 그 다음에 핸들 풀고 자 쭉 들어갑니다. 이제 맞춰야지 왼쪽으로 붙어야 되죠. 예.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고 붙습니다. 앞에 바퀴가 안 걸리게 자 요 상태로 그대로 직진 자 요 항색선이 여기에 걸리게 간단한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이드 미러 보셔야 됩니다. 예. 요 상태에서 핸들은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그대로 직진 들어가야 돼요. 고개만 내미세요. 고개를 내미시고 바퀴 보일 거예요. 바퀴를 보면서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앞에 항색선 안 밟게. 자, 이 상태에서 딱 서서 보시면 바퀴 어느 정도 갔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항색선 안 밟았죠? 요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예.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어떻게 한다? 자, 왼쪽으로 다 돌린다. 그냥 다 돌리는 겁니다. 자, 우측 보시고 들어갑니다. 자, 얼만큼 들어가? 자, 뒷바퀴만 보시면 왼쪽은 절대 안 걸립니다. 자, 우측만 보세요. 우측 뒷바퀴가 항색선에 걸리려면 정지. 자, 되셨나요? 운전석 손잡이가 저 연석에 딱 일치하게 쓰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자 여기 이제 또 불안하잖아요. 얼마큼 갔는지 모르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자, 여기는 공간이 넓죠. 자
아직 보면 공간이 아직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면 여기 걸려요. 그죠? 자, 여기 공간이 있다라는 거. 자, 저기 운전석에서 자, 보는 거랑 내려서 보는 거랑 분명히 틀립니다. 그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D를 넣고 핸들을 오로지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나갈 겁니다. 얼마큼 나가냐는지 잘 보십시오. 자, D 휀다 보이죠? 자, 엉덩이를 꺾이는 손잡이 뒤쪽에 있는 휀다. 그 끝부분, 꼭지점이 저기 연석 밑에랑 맞으면 정지. 요것도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내려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내밀어서 앞바퀴를 보셔도 됩니다. 자, 앞에 보실게요. 자, 앞에 한참 여유가 있죠? 여기는 공간이 벌어지고요. 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후진을 놓고 왼쪽 다 돌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세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 자, 오른쪽 보십시오. 자, 수평 되죠, 이렇게. 이제 원위치. 그리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삑. 자, 다시 내리고, 마찬가지, 똑같이 절반. 절반의 항색선. 그죠? 꼭지점의 항색선. 그죠? 이렇게. 허리는 항상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 돌리고 나가면, 자, 우측 안 걸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올 때 마찬가지 멈췄다가 풀고, 그리고 쭉 도어락의 황색선. 그죠? 달리고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제가 아무 말 없이 한번 해서, 자,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색선 절반 다 돌리고 스탑 풀고, 자,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서 차를 한 칸 정도 딱 맞추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핸들을 조정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고개 내미시고요. 자신 없는 분들은. 자, 그대로, 네, 내밀고, 더더더더더, 더더더, 자, 스탑. 자, 후진 넣고, 왼쪽 다 돌리고. 자, 여기는 안 걸린다 그랬죠? 오른쪽만 보이고, 자, 손잡이랑 연석이랑, 자, 뒷바퀴 보시면, 자, 이렇게. 되셨죠? 예, 네, 맞죠? 좀 더 가셔도 돼요. 예. 네. 밟을 때까지 가셔도 됩니다. 예. 네. 이 상태에서 뒤 놓고, 오로지 다 돌리고. 자, 그리고, 엉덩이 펜다 끝부분, 연석 밑에 꼭지점, 스탑. 다시 왼쪽 다 돌리시고, 후진 넣고, 자, 수평 될 때까지. 보시나요? 수평, 스탑. 원위치 그대로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삑. 내리고 뒤 놓고 절반. 스탑. 꼭지점 맞죠? 자, 더 쉬고. 자, 안 걸리죠? 자, 왼쪽. 스탑. 핸들 풀고. 자, 왼쪽 차 먼저 보낼게요. 그 다음에 도어라 항색선 돌리고, 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제는 말 없이 한 번에 연속 동작, 자, 상상을 하면서 보십시오.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삑. 주차 일반 탈선입니다. 자, 이상으로 직각 주차 3번 꺾어서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어깨선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깨선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직진으로 쭉 들어가서 왼쪽 다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어 뒤놓고 오른쪽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어를 다시 후진으로 바꿔서 왼쪽 꺾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간 나와서 주차를 쉽게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쉬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